애니멀로 TV. 오늘은 스펀지 여과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항에서 물을 여과하고 생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 당연히 스펀지 여과기, 그다음 에어펌프, 에어호스, 역류 방지기, 미세 조절기 정도면 되겠습니다. 스펀지 여과기를 어항에 이렇게 넣고 여과기는 보통 벽면에 붙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여과기의 위치는 물의 흐름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면 되는데요. 그 후에 에어호스 한쪽 끝을 스펀지 여과기의 연결부에 꽂고요. 다른 한쪽 끝을 에어펌프에 연결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역류 방지기를 설치해서 역류를 방지해 주시면 됩니다. 에어펌프의 전원을 작동시켜 주시면 스펀지 여과기에서 공기가 물을 통과하여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여과를 통해 스펀지를 지나가면서 부피가 큰 부유물들은 걸러지고 미생물들이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이 스펀지 여과기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좀 필요하는데요. 어항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에서 6주마다 한 번씩 스펀지를 꺼내서 수조에 물을 일정량 덜어내어 그 물로 헹구는데요. 스펀지성 미생물들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수돗물로는 세척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청소를 할 때는 뜨거운 물이나 세제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 꼭 참고해주세요. 추가적으로 에어펌프의 출력이 너무 강하면 수조의 물 흐름이 너무 강해질 수 있으니 미세 조절기를 달아서 조절해주거나 에어펌프 자체 조절 기능이 있으면 그걸 통해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펀지 여과기의 장점은 다른 여과 시스템에 비해 저렴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대로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 보수가 쉬워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죠. 작은 물고기나 새끼 물고기에게도 상당히 안전한데요. 다른 여과기와 달리 물고기가 빨려 들어가는 위험이 적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데요. 에어펌프가 꼭 필요하고요. 에어펌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용한 환경을 원하는 경우 에어펌프의 소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관인데요. 스펀지 여과기는 수조 내부에 자리하기 때문에 다소 눈에 띌 수 있으며 수조의 미관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스펀지 여과기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여과 방법이지만 사용 환경과 조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스펀지 여과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물생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